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이 결합한 개성공단은 작은 통일의 공간으로 불렸는데요. 경기도는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며 평화부지사 임시 집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진각 바람의 언덕에 평화부지사 임시 집무실이 들어선 지 어느덧 16일 차. 경기도는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당초 개성공단과 북한이 보이는 민통선 내 도라전망대로 이전하려다 유엔사로부터 제지당했습니다. 유엔사의 승인은 군사적인 성질에 한하는데 지금 비군사적인 행위까지 유엔사가 승인을 또 제재를 한다는 것은 월권 행위이고 정전협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재개를 바라며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뜻을 함께하는 각계각층의 격려가 잇따랐습니다. 우리 국토에 우리 형제들끼리 오가는 것을 남이 나라 군대가 와서 가로막고 오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주권 침해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부터 황강댐 방류 등 남북관계는 북한과 인접한 경기도 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경기도를 안전하게 지키고 경기도 주민들이 또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는 계기입니다. 개성공단 재개가 선언되는 그날까지 이 도라전망대에서 평화 부지사 집무실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반도 경제 공동체의 실험장이었던 개성공단. 경기도의 노력이 개성공단 재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